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미리 예고드린 대로 지난번 웬거 시계에 이어서 오늘은 같은 회사 형제 브랜드 중 형에 속하는 빅토리녹스 시계 리뷰입니다. 웬거 시계는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시계이지만 솔직히 실망을 조금 했습니다. 그나마 저렴하게 구입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시계 덕후이긴 하지만 언제나 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더 높고 가격도 더 높고 국내에서도 좀더 알려진 빅토리녹스 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남자 시계이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빅토리녹스 나이트 비전 리뷰는 도그워치가 국내 최초입니다. 올해로 136년 된 회사 스위스 빅토리녹스는 1884년 칼 엘스너 씨가 이바흐 슈비츠 지역에서 칼 공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891년 칼 엘스너 씨는 스위스 칼 제조 협회를 설립하고 스위스 군용 나이프를 납품하였는데, 1897년에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맥가이버 칼의 시초인 스위스 군용 나이프 특허를 받았다고 하네요. 1909년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칼 엘스너 씨는 어머니의 이름 빅토리아로 브랜드명과 지금의 로고, 십자가와 방패를 상표로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1921년 당시 녹슬지 않는 금속인 스테인리스 스틸의 발명은 칼 제조 업계에서는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되었는데, 빅토리아와 스테인리스 스틸을 표현하는 프랑스어인 이녹스를 붙여서 지금의 빅토리 녹스 브랜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업자의 아들인 칼 엘스너 2세는 1931년 세계 최초의 전기식 금속 경화 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생산된 모든 나이프의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고 하네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주둔하던 미국 병사들이 집으로 복귀할 때 대량으로 구입해가는 가장 인기 있는 기념품이었다고 합니다.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건 1989년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스위스 아미라는 브랜드로 시작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스위스 아미만 표기하다가 나중에는 뭐 저작권 문제 관련해서 빅토리녹스와 함께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생 브랜드 웬거는 독립적 브랜드로 2005년에 인수를 하였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본사 건물에 걸려있는 이 시계 모형이 하필 제가 지난번 리뷰한 웬거 모델이네요. 괜히 혹평을 해서 미안해지네요. 예. 역사는 이 정도만 하고요. 사실 빅토리녹스 시계는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실 빅토리녹스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은 이녹스 라인입니다. 저는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상당히 견고한 시계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뭐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시계는 따로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소수정의 도그워치 구독자분들은 제 취향을 아실 것 같은데, 저는 특이하고 개성있는 시계를 좋아합니다. 너무 흔한 시계들은 잘 안 사게 되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빅토리녹스 시계는 나이트 비전입니다. 실물도 멋있긴 한데 이 영상만 보면 무슨 엄청난 뭐 대단한 시계같이 나오네요. 사실 뭐 엄청난 시계는 아니고요. 상당히 재미는 있습니다. 모델 코드는 241569이고 나이트 비전 3세대 브레이슬렛 모델입니다. 리테일가는 695달러인데 이베이나 아마존에서는 배송비와 관세 등 모두 해서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러버밴드 모델이 조금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시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리테일가 695달러짜리 시계치고는 포장 박스가 상당히 소박하네요. 저는 사실 박스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포장에 돈 쓰는 것보다 시계 품질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이트 비전 3세대 케이스 크기는 42mm로 조금 큰 편이며, 두께도 쿼츠 시계치고는 두꺼운 편입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근데 다른 납작한 42mm 크기 시계보다 다른 점은 나이트 비전 3세대는 세이코 알피니스트처럼 베젤이 급격한 경사로 위쪽으로 좁아지는 디자인에 이너 베젤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경사로 다시 좁아지는 구조라, 이게 영상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체감상 다이얼이 좀 작아 보입니다. 이너 베젤과 다이얼 사이에 또 한 개의 이 아우터링이 있어서 작아 보이는 다이얼만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케이스 백까지 볼록 튀어나온 구조라서 측면에서 보면
시계가 손목에 감겨있는 느낌보다는 케이스가 살짝 붕 떠있어 보이는 게 디자인적으로 좀 작은 단점 같습니다. 보시면 양쪽 러그 밑에 공간도 좀 꽤나 커 보이죠. 사실 케이스나 브레이슬릿이나 스펙상으로는 특별한 건 없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시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도 같은데 시계를 그냥 만져만 봐도 손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이 시계는 좀 엔트리급 스위스 메이드 시계의 요구 기준을 만족한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유격이 적은 시계만의 그 특징적인 견고함과 묵직함이 느껴지고요. 브레이슬렛도 속이 찬 통스틸이죠. 메탈 시계를 가장 저렴하게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오는 퀄리티에 찰랑찰랑 거리는 웬거 시계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 브랜드이긴 하지만 사실상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네요. 자세히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손으로 느껴지는 마감이 좋습니다. 엣지들도 날카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빅토리녹스도 엔트리급 스위스 시계이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저 저희가 쉽게 예상되는 100만원 이하의 티소나 해밀턴, 세르티나 미도 커츠라인 정도입니다.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폴리싱 면적이 더 넓습니다. 러그 윗면과 브레이슬렛 3링크 중 양쪽 링크 윗면이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포인트 한 개만 보여드리자면 이 러그 윗면을 따라 가늘게 이어지는 면이 이 크라운 가드까지 가는데 보시면 좁지만 브러싱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예, 브레이슬렛은 버터플라이 방식의 디플로먼트 클라스프고요. 나름 로고가 박힌 이중 잠금 가드도 있습니다. 브레이슬렛은 퀄리티는 좋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정도 수준이 당연한 겁니다. 예전에 마데티소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스위스 시계들이 중저가나 이름 없는 브랜드들도 브레이슬렛 퀄리티가 평균적으로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세이코나 오리엔트의 100만원 넘는 시계들도 이 정도의 브레이슬렛 퀄리티 안 나오는 모델들이 많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심플한 디자인은 아닌데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썬레이 다이얼이 다른 시계들보다 확실히 매트한 부분이 있어서 빛을 좀 많이 받아야 번짐이 보입니다. 살짝 무광스럽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너 베젤과 아우터 링 쪽에 챕터링 눈금이 상당히 촘촘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챕터링을 해야 하나 싶네요. 기능적으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플라스틱 느낌의 인덱스와 9시, 12시, 3시 방향만의 큼지막한 넘버링이 일관된 무광 느낌으로 야광 도료와 함께 양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침과 분침은 멋을 부리지 않은 소박한 느낌이고요. 초침 끝에만 빨간 페인트를 발라놓았는데 이 초침 끝 길이가 딱 다이얼 아우터링의 좁은 트랙을 따라 도는 게 살짝 귀여운 포인트 같습니다. 12시 방향에는 빅토리녹스 스위스 아미 렌터링과 로고가 표기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빅토리녹스 글자 수가 좀 길어 보이죠. 6시에는 숫자 6 대신 날짜 창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의 스위스 메이드, 일단 합격이고요. 정체 모를 점, 그리고 빨간 글씨로 로케이터 라이트 EOL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용도를 한번 뽑으면 날짜 조정이 가능하고 끝까지 뽑으면 시간 설정인데 상당히 고급지게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런 느낌의 시계입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지루하셨죠? 예. 지금까지는 평범한 엔트리급 스위스 쿼츠 시계스러운 내용이죠. 하지만 반전은 지금부터 저의 나이트 비전을 신속하게 소개합니다. 자, 우선 좌측 버튼을 한번 누르면 다이얼 전체를 인디글로 빛이 아니고요. 그냥 진짜 LED 전구로 비추는 다이얼 일루미네이션이 6초 작동하고요. 버튼을 연속해서 두 번 누르면 갑자기 케이스 앞쪽에서 화이트 LED 서치라이트가 나옵니다. 2분 동안 작동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연속 3번을 누르면 1분당 150번 깜빡거리는 시그널 신호 모드가 역시나 2분 동안 작동합니다. 작동해지는 버튼을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버튼을 5초 동안 이걸 다 외워야 하는 건가 보네요. 암튼 5초 동안 길게 누르면 SOS 구조 신호 모드가 작동됩니다. 이게 빛의 깜빡이는 신호로 모스코드 SOS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버튼을 연속해서 5번을 누르면 6시 방향에 적색 LED가 들어오면서 위치 알림 모드가 작동합니다. 10초에 한 번씩 적색 LED가 들어오면서 마치 건물 외벽에 밤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위치를 알리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배터리가 소진되면 매 10초마다 3번씩 깜빡거리는 배터리 소진 알림 기능도 있는데 이건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실물로 보면 한 번 누르면 파란 불빛이 다이얼을 비추고 그 다음에 두 번 누르면 앞쪽에서 서치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연속 세 번을 누르면 시그널 모드가 작동을 하고요. 5초 동안 길게 누르면 SOS 구조 신호가 작동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5초를 길게 눌러야 꺼집니다. 이 기능은. 그 다음에 예, 연속해서 다섯 번을 누르면 예, 6시 방향 적색 LED가 10초에 한 번씩 저의 위치를 알린다고 하네요. 총평입니다. 뭐 재밌네요. 상남자스러운 디자인에 이런 생존 기능 같은 것까지 있으니까 뭔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남자들의 장난감? 뭐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실제 휴대폰만 잘 터지는 곳에만 있는다면 뭐 전혀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가 휴대폰으로 시간 볼지 몰라서 시계 차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감성적인 기능 자체에서 저는 재미와 낭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타임엑스의 인디글로를 지금 봐도 기분 좋아지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3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다면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한 가지 단점은 생존 군인용 시계 컨셉인데 방수가 50m입니다. 방수까지 한 300m 정도였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텐데 아쉽네요. 참고로 빅토리녹스 나이트 비전은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한 개는 라이트 기능 전용이고 다른 한 개는 쿼츠 무브 배터리입니다. 생각보다 올해는 간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두 개를 동시 교체를 권장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